안녕하십니까. 나운찬입니다. 자,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종물을 주부로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죠. 참 잘 나오는 지문인데, X입니다.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원래는 종물만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요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를 해야지 종물이 되고요. 따라서 2번은 X가 되네요. 2번 X입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아우 죄송합니다. 2번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물 소유자의 사용은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니까 종물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3번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X예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매매에서 다시 배워주면 중요한 논점인데,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인도 받지도 않았고요. 대금 지급도 완납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X고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4번. 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오, 맞는 지문이고요. 논리는 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단으로 지은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명인 방법 같은 것도 갖출 필요 없이 오로지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 판례에 확고한 태도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주물이에 설정된 저당권이거든요. 자, 저당권 이건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조심할 것은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이 됐다면 종물이라면 당연히 저당권에게 미치는 거고요.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고려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란 질문은 X입니다. 설정 전이든 후이든 따지지 않고 저당권에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6번 유체물은 관리 관행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X입니다. 물론 유체물이든 자연력이든 관리 관행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물건이 아니고요. 따라서 6번도 X가 되네요. 7번. 대체물, 부대체물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X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은 특정물, 불특정물이고요. 대체물, 부대체물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7번도 X가 되네요. 8번입니다. 법정 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X죠. 요 8번이 맞으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천연 과실이죠. 다시 말하면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하는 것은 법정 과실이 아니라 천연 과실이고요. 법정 과실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 법정과실이고 수취할 때, 딸때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천연과실입니다. 8번은 X죠. 9번 부동산 위에 물건은 동산이다. 맞는 질문이죠. 이렇게 쉬운 질문이 되죠. 10번입니다. 건물의 개수는 거래 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10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자, 이 정도가 이제 물건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들이고요. 물건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권법에서 또 한번 정리하게 되면 요 권리의 객체, 물건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146페이지죠. 우리 교재 146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변동이 나와요. 일단 권리가 변동된다는 말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는 얘기고요. 147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발생해가지고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인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다면 갑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요 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을의 소유권은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승계취득이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둘로 나뉘고 있거든요. 자, 이 경우를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에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승계취득이긴 한데, 특징은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는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죠. 자, 매매와 같이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 A라는 건물,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특정 승계라고 하고요.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을로 넘어온 것이 원인이 상속이라면, 그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A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같은 것은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온다. 포괄승계가 되고요. 뭐 얘들을 암기할 것은 없지만 조심할 것은 이전적 승계가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뉘게 된다는 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148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변경이 나와요. 일단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다가 소유권의 주체가 을로 바뀌니까 주체 변경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인 거죠? 이전적 승계인 거죠. 근데 구별할 것은 뭐냐면, 나번 내용이 변경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번에서 작용의 변경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의 권리가 임차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뀌었으니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죠? 질적 변경이고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매수인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겠죠. 근데 을이 갑에게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면 갑은 어차피 을에게 네가 나오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갑의 원래 권리는 매매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권리로 뒤바뀌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그다음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가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나 또는 양이 변경된 줄거나 느는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갑이 자신의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란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게 대표적인 뭐죠? 자격의 변경인 거죠. 왜냐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으니까 이 주택임차권은 뭐가 되는 거죠? 작용, 이건 뭐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갑의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말소가 되면 을의 저당권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을의 권리는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 없어도 저당권, 권리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을은 저당권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권리냐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경매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고 없어도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것은 없는 거죠. 다만 순위가 승진되면 2순위가 1순위 저당권이 되면 똑같은 저당권이긴 하되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입니다. 일단 권리의 소멸은 상대적 소멸, 절대 소멸이에요. 자, 보시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소멸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불타서 없어지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절대적 소멸이 되는 거죠. 대표 요지가 나와 있는데 어렵진 않죠. 자, 보시면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2번 상속이죠. 왜냐하면 상속은 포괄승계고 포괄승계는 뭐의 일종이죠? 승계취득의 일종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제2절에서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요건하고 법률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부분이 민법의 기초이기도 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요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고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것이 민법의 전부라는 거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처음에 민법의 의의를 공부했지만 그 다음에는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자연인과 법인, 갑과 을을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 해가지고 A라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뭘 공부하냐면 주로 이제 의사표시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의사표시를 공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민법총칙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물권법 가서 뭘 공부하냐면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거 공부하면 물권법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가서 뭘 공부하냐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도급이다, 위임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뭐가 끝나냐면 민법 전체가 다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전체를 놓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민법 총칙에서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렵고 잘 안 풀려요. 그것이 민법 총칙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물권법이나 계약법, 채권법의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잘 안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전체를 놓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민법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결국은 민법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전 등기라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계약,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구성분자가 있죠. 요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런 논리가 생기고요. 따라서 법률 요건이란 뭐냐 하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가 법률 요건인 거고요. 또 법률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들이 뭐가 되는 거죠?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법률 사실에 대해서
분류해가지고 일종의 용어 정리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현재 150페이지부터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법률 사실은 둘로 나뉘고 해야 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으로라는 것으로 나뉘게 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껴들 수 있는 법률사실을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껴들 수 없는 법률사실을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사건은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시간의 경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소멸시효는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고요. 2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가 돼요? 취득시효는 사건이 되는 거죠. 뭐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이런 것들도 시간의 경과니까 사람의 정신장애 개입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죠. 뭐 눈이 온다, 비가 온다, 바람 분다 같은 자연현상도 사건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생사가 사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원인 없는 이득도 사건으로 분류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인 없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원인 없이 생겼다는 말 속에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된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사건으로 분류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면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외부적 용태는 우리가 행위라고 하고, 내부적 용태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교재에는 이 내부적 용태를 뭐 의사적 용태, 감정적 용태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사람의 정신장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 의식이고요. 한 가지만 설명드린다면, 선이야 악이죠.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상태. 따라서 선이 악이는 대표적인 내부적 용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위법행위로 나뉘고요. 위법행위라는 말은 법에 위반됐다, 법에 반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법상,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고요. 채무 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이거나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둘 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가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게 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준법률행위인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계약 매매는 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법률행위인데 요 법률행위는 뭐인 거죠? 법률요건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라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요. 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예요. 그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가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률 효과를 보려면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개념이고. 그러면 이 준법률 뭐가 있느냐. 일단 우리 교재는 의사적 용태, 아니 의사적 용태가 아니라 표현쟁이, 비표현쟁이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고요. 따라서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요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는데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뭘 말하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시험범위 안에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사원총회 소집 통지죠. 사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관념의 통지고요. 또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다.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두 가지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준법률행위는 감정의 표시죠. 뭐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일 텐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감정의 표시는 용서입니다. 용서. 뜻은 우리가 말하는 용서인데 우리 법적으로 용서하게 되면 용서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한 사실을 가지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를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원래 사실행위라는 개념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이유는 묻지 않고요.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면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실제로는 나머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가 아니고 관념의 통지가 아니고 감정의 표시가 아닌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싹 뭐로 넣게 되냐면 사실행위로 넣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행위의 99%는 다 사실행위죠. 밥을 먹고 축구를 하고 또 뭐죠? 코딱지를 흡이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행위로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어요. 풀어보죠.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자, 요 계약은 임대차든 매매든 법률 요건인데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요거죠. 선의도 법률사실 중에 뭐가 되죠? 내부적 용태가 되는 거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장애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자, 시간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이가 뭐죠? 사건이라고 하므로 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4번 무권대리 행위 취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죠? 자,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대표적인 뭐죠? 준법률행위예요. 그럼 다시 한번 최고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라는 말은 최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군요. 따라서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동글방이 치고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동글방이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가 싶어서 뽑아놓고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155페이지 법률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